2021 K3 리그 2라운드입니다. 파주 시민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를 파주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파주 시민축구단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은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민승기, 최우재, 문진용, 류정규, 류승범, 이준원, 이상원, 허건, 이지홍, 성정윤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청주FC입니다. 서원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서동현 골키퍼, 유재호, 이민영, 최정한, 인석환, 이풍범, 권승철, 한승욱, 강영종, 이재승, 이동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K3 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이 청주FC, 화면 왼쪽에 붉은색 계열의 유니폼이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오른발로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날카로운데요. 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뒤쪽에서 안쪽 투입. 자, 잘 들어갔어요. 네.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청주FC입니다. 자, 지금도 김영종 선수, 강영종 선수의 슛이었는데, 자,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클리어링을 했던 한승욱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을 했는데 오늘 네. 경기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청주FC의 중원 밸런스를 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뺏어냈고요. 자, 태클로 공 가져왔습니다. 자, 파주 왼쪽으로 공격 펼쳐나갑니다. 자, 지금 왼콽 측면에서 가는데요. 네. 덤프 크로스. 자, 안쪽 날카로워. 마무리했어요. 네, 다시 한번 슈팅. 골. 파주가 선취골을 전반 2분 만에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이지용 선수의 선제골인데, 아, 순간적으로 이 청주FC의 오른쪽 측면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아, 이 공을 청주FC 골키퍼 서동현이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흘러나온 볼을 이지홍이 깔끔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첫 골 장면인데요. 자, 네. 슈팅을 잘 막아냈습니다만 뒤쪽에서 이지홍이 가로채면서 골을 터뜨렸어요. 네. 이 크로스가 자, 일단은 뭐 류승범 선수도 계속 수비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 치면 빠져나옵니다. 크로스 올라오고요. 아, 네. 다시 한번 문진용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또 키커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낮게 올라왔고요. 자, 네. 오, 뒤쪽. 자, 뒤쪽. 네, 김덕수 골키퍼가 공을 안아들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자, 빠져나갑니다. 잘어요. 이지용인데요. 자, 오. 네. 자, 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지용 지나갔고요. 허건이 올려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뒤쪽. 네. 크로스바를 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은 제공권을 활용해봤던 공격이었는데 공격 포인트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팀의 기여도가 높은 선수예요. 그렇죠. 자, 가슴으로 받아냈고요. 오른쪽 한번 접었습니다. 네. 자, 이재승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요. 안쪽에서 네. 아, 다시 한번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자, 지금 최정한의 헤더였는데 네. 아, 어려운 위치에서도 이재승이 기어코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네. 자, 이 각도에서 보면 뭐 공격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아쉬워하는 모습이잖아요. 앞선 장면에서 이 수비 사이 간격이 워낙에 좋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상대 수비를 협력 수비로 막아내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왼발 슈팅. 네. 하지만 땅볼로 가면서 김덕수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들었습니다. 이제 응원 문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잘 빼줬어요. 자, 덤프 크로스. 네. 지금 굉장히 아쉬운 장면인데요. 자, 지금도 왼쪽 측면에서부터 시작된 공격이었고 네. 아, 마지막 순간에 이동현 선수가 또 발끝으로 밀어버려 했지만 아,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풍범 선수의 낮고 빠른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끝까지 따라갔던. 자, 볼 살릴 수 있겠죠? 자, 연결됐어요. 네. 이지용. 자, 인석환이 끝까지 가서 공을 따냅니다. 자, 찾아냈습니다. 이지용. 박스 안쪽. 자, 네. 자, 네, 파울이 아니라고 네 일어나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던 박정우 주심입니다. 아. 자, 지금 두 선수의 경합이 치열했고요. 자, 인석환을 제치고 또 네. 마지막 이민영까지 제치려는 과정이었는데. 네. 아, 네, 이지용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승욱. 이풍범에게. 자, 지금 템포를 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인석환입니다. 자, 인석환.
반대편 전환시켜줍니다. 자, 잘 벌려줬습니다. 쪽! 박스 쪽 연결됐어요. 자, 그다음 박스! 아, 슈팅까지 연결되지 네.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충돌이 있으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요. 자, 조금 강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왼쪽 측면을 잘 활용해볼 필요가 있는 청주입니다. 자, 최정환이 잘 열어줬어요. 패스 타이밍 좋았고요. 앞쪽 전지 패스. 자, 잘 찔러줬습니다. 자, 이동현이 오른쪽 측면 돌파해 자, 크로스 올라왔어요. 헬라! 골! 강영종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재승이 결국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또 강영종이 끝까지 집념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골 장면에 있어서 크로스까지 올라오는 과정까지 자, 수비수들이 많이 올라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이동현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자, 네. 자, 완벽하게 돌려놨어요. 자, 이재승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과감하게 올린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강영종 선수였죠. 아, 굉장히 골키퍼가 나오면서 시야를 조금 가릴 수도 있었는데 왼쪽 올해 K3로 또 승격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찍어 올려줬고요. 네. 저 안쪽인데요. 때문에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허건의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자, 펀칭으로 걷어냈고요. 뒤쪽 다시 한번 허건에게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바로 올라옵니다. 네,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네. 잠시 시간이 필요해 보였지만 금방 일어났고요. 자,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3분 이지용 선수의 골과 그리고 강영종 선수의 동점골이 있으면서 1대1로 팽팽한 승부가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지난 FA컵 SMC 엔지니어링과의 경기에서도 또 이준호 선수가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네. 그 좋은 기억을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주심의 희승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됩니다.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찼습니다. 가슴 드리핑 이후에 슈팅까지 네.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선에서 이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보고 있는 네, 청주인데 네, 빠졌어요. 빠졌는데요. 네, 하지만 수비가 걷어냈고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유정규. 자,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유정규 왼발 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결정을 짓고 내려와야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주고 돌아 들어가봤는데요. 박스 안쪽 네. 자, 우당탕탕인데요. 자, 여기서 오! 네. 아직 몰라요. 전체 득점 2위에 네. 이름을 올렸던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좀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네. 이지용이 끝까지 이지용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주면서 네. 공을 찾아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이 뜁니다. 자, 그대로 골문을 올려줬습니다. 좀 길었고요.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자, 여기서 슈팅! 네. 하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킥 선수는 좀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뛰어줄 수 있는 체력이 비축돼 있겠죠. 자, 방금 전 공격 정면이었고요. 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드롭 슈팅. 자꾸 저는 비슷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 네. 자꾸 옛날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 조콜 선수의 그 뭐 역사에 남을 그 골 장면이 좀 비슷하게 오버랩이 됐는데요. 독일 월드컵 당시 잉글랜드 조콜 선수가 보여줬던 드랍슛. 맞으면서 하는 것을 플레이에 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자, 직관하면서 응원합니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확실히 또 직관에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은 카드가 나오네요.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또 직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패스 짧게 박스 안쪽 진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연출이 됐고요. 자, 중앙 쪽에서 치열합니다. 몸까지 날려주면서 네. 지금은 골키퍼가 나오면서 잡아줬습니다. 자, 반대편 후반전 시작하고 한 15분여가 지나고 있는데 조금씩 청주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자, 이것도 과연 직접 슈팅으로 연결될 만한 곳이군요. 네, 확실히 이 중앙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움직임이 청주 FC가 바람을 등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킥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12번째 플레이어 바람입니다. 네. 청주 FC의 프리킥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김지우 캐스터 말씀대로 자, 이재승 선수와
역시 한승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각도나 위치상 두 선수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재승이네요. 자, 이재승! 자, 이재승! 자, 스트라이크! 이풍범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청주FC가 2대1로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이풍범이 끝까지 흘러나온 볼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무리 짓는 모습. 아, 청주가 앞서갑니다. 자, 이풍범 선수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골문으로 섀도를 해줬고요. 네. 튀어나온 볼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재승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청주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도권을 가졌거든요. 지금이죠. 아, 네. 네, 이풍범 선수였어요. 여기서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은 옵사이드가 아니냐라고 네. 항의를 한 건데 그에 반해서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다면 파주시민 수비수들이 같이 따라와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확실히 이 어디에서든 프리킥은 세컨볼 찬스를 의식을 해야 하거든요. 오, 박스 안쪽에서 뒤쪽! 왔습니다. 외부 슈팅! 오,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네. 자, 유승범의 슈팅이었고요. 자, 뒤쪽에서 자, 파주의 오른발! 머리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걷어냈습니다. 자, 양 팀이 굉장히 지금 스피드가 붙었어요. 네. 네. 경기가 굉장히 빠르고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까지 연결됐습니다. 네, 공 살렸고요. 이준호. 자, 넓은 시야를 보여주면서 패스를 뒤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자, 찬스예요. 네.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었고요. 자, 한승욱이 또 본인이 자랑하는 왼발 킥 감각을 보여줬는데 네.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속도였습니다. 1. 지금 슈팅 장면인데요. 아, 굉장히 잘 잡아놓고 임팩트도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볼이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주 FC의 공격입니다. 청주는 일단 이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러설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른발 크로스 앞쪽에서 자, 뒤쪽에 흐르는 볼. 자, 조금씩 점유율을 갖고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이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들입니다. 자,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네.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류승범 선수가 빌드업에 굉장히 잘 참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광내승.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고요. 헤딩! 골! 다시 한번 동점! 이제 2대2 스코어 리셋입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정호영이 본인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고 아, 지금도 크로스가 굉장히 잘 올라왔거든요.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완벽하게. 자, 지금도 이 정호영 선수가 안쪽에서부터 러닝 점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골키퍼의 오른쪽을 겨냥했던 헤더가 비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팀 선수들은 끝까지 화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주가 공격을 앞서가고 있고요. 오, 뒤쪽으로. 네. 자, 볼 살려냈습니다. 강영종. 오른발 크로스. 안쪽인데요. 자,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영종. 자, 앞쪽 전지 패스. 네. 자, 오른쪽 밀어줬어요. 강영종인데요. 강영종 한 명 벗겨내죠. 강영종 슈팅. 네. 아, 네, 지금 슈팅 과정까지 굉장한 개인기를 보여주면서 슈팅까지 마무리해봤는데요. 그렇죠. 아쉽게 정면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네, 네. 한 명을 완전히 벗겨냈고요. 슈팅으로 연결해봤지만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밀고 올라오는 파주입니다. 자, 앞쪽으로 내줍니다. 네. 옵사이드 아니고요. 자, 광내승인데요. 왼쪽 잘 밀어줬어요. 자, 이지용이 갑니다. 이지용 왼발 크로스. 네. 자, 뒤쪽에서 슈팅. 네. 맞았고요. 자, 지금은 광내승과 이지홍이 호흡을 맞춰봤는데 자, 청주가 볼을 따냈고요. 앞쪽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네. 달리는데요. 이동현. 자, 지금은 클이 정말 좋았네요. 류승범. 자, 류승범이 가까스로 공을 빼냈습니다. 잘 풀어나왔습니다. 자, 류승범 공간이 넓은데요. 자, 오른쪽으로 맞았습니다. 오른쪽. 자, 살려봐야 할 텐데요. 돌아가고요. 자, 박스 여기서 네. 크로스가 조금 높았습니다. 아, 지금도 이 탈압박하고 나서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크로스가 전개됐는데 마지막 크로스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대2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정말 혈투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2대2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2대2로 양 팀이 승점 1점씩을 확보했고요. 양 팀의 올 시즌 첫 승 사냥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호였고요. 오늘 정말 치열한 경기 같이 중계해 주신 백경기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K3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